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단층주택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출 없이 매매가 1억 5천만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단층주택입니다. 본 건물은 주택 재개발 사업 지역에 포함된 위치이며 주변은 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입니다. 남대구초, 경상중, 경북여상, 경북예고, 대구여상, 대구고등학교,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 영남미공대학교, 계명대학교까지 학교만 9곳에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700m 거리로 도보 약 10분이면 역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건물 맞은편으로는 교대에 가는 제가 곧 입주를 하여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주변이 더욱 밝아질 위치이며 무엇보다 오르는 금리에 대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가 6m 도로입니다. 여기가 서쪽 도로 6m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자동물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집은 안쪽에 있고요. 이 대문이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대문 들어오시면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손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문까지 쭉 이 본 건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부에는 앞쪽에는 여기 보일러실이 있고 작은 이렇게 마당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세 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꽤나 괜찮고요. 안쪽에는 욕실도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는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바로 삼각지 로타리에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층주택 한 가구이고요. 대지 89제곱미터, 건물 39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사 한산시 27.1평, 건물 11평입니다. 건물 11평이지만 실사용평수, 내부 주택구조로 된 평수만 실상위 한 15에서 한 17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년도 1976년 3월 10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입니다. 현재는 기름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억 5천입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은 하나도 없고요. 추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인수하실 수 있는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접한 도로도 6m이고 바로 앞에 여기 웃는 건물 보이시죠? 요 바로 뒤편이 삼각지 로타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접근성도 아주 좋고 남산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자, 그리고 본 건물 상태는 전체 다 지금 손을 한번 보셔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손 보시고 그리고 구조가 방이 세 칸으로 그리고 주방과 욕실 구조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을 좀 잘 보시면은 굉장히 또 활용성 높은 공간으로 거주하기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꾸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여기가 대구여상인데요. 대구여상 뒤에는 또 영대병원도 바로 인접한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가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저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곧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 저기 입주가 되고 나면 동네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량 유입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좀 더 복잡복잡해질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팀장 항상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